어디 어도책? 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에요. 제가 2주 만에 방송을 켰습니다. 그동안 좀 쉬고 왔어요. 마음의 안정도 좀 취하고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. 반가워요 너무 여러분. 네, 오늘 제가 이렇게 슈프림 짭퉁 두 개를 입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것은 짭퉁이 아닙니다. 개 찐퉁 중에 개 찐퉁이에요.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레오와 슈프림의 콜라보 지금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해. 리셀가로밖에 못 사.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마 한 뭐 2,000원 하겠지. 근데 지금 리셀가로 하면 3만원이 넘는다고 해요. 서울우유 그리고 이것도 있길래 사왔어요. 캔디바 맛 우유 이거? 뭐 새로 나왔다며. 과연 슈프림과 오레오의 만남 무슨 맛일지, 슈프림 맛은 도대체 무슨 맛일까?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혹시? 레드벨벳 이거랑? 슈프림 오레오 리셀가 1,800만원까지 올라갔대요. 1,800만원이요? 뭔 소리야? 인터넷 검색하니까 3만원인가 뜨던데? 진짜로야? 진짜야? 나 이거 안 먹을래. 그럼 이거 나한테 보내준 애는 1,800만원을 나한테 쓴 거야? 그럼 인터넷 좀 많이 팔던데? 그건 다 짭이야 그럼? 이거 어떻게 짭을 만들어 근데? 1차 판매 끝났을 때 1,800만원까지 올라갔다고? 근데 오레오 측에서는 2차 판매를 시작한 거고 1차 판매 끝났을 때 누가 1,800만원 이거 샀는데 와 진짜 양아치 새끼들이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와 이씨 야 포장 이거 이쁘게 뜯어야 되는데. 우후. 자 안에 이렇게 뭐 색깔이 완전 진한 빨간색인데. 아 부서졌어 다 이씨. 자가격리하면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? 힘내라 해달라고? 힘내. 네, 먹어볼게요. 죄송합니다. 네, 힘내시고요. 네. 저도 2주 동안 거의 자가격리급으로 칩거 생활 했어요. 냄새는 일단 뭐 아무 냄새 안 나요. 그냥 오레오인데 약간? 어? 아 눈썹에 눈 들어갔잖아. 아씨. 자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랑 맛이 똑같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거든요. 레드벨벳 이거 까볼게요. 빨간 맛! 어? 아니네? 와 이거 까자마자 개 썩은 냄새 나는데? 왜 시큼한 냄새가 나지? 오 확실히 달라 레드벨벳이랑은. 확실히 다르지? 인증했지? 인증했죠? 이거는 진짜 완전 새빨간색이야. 진짜 슈프림 레드. 난 이 색을 슈프림 레드로 명명하겠어. 나는 근데 오레오는 무슨 맛을 만들던 간에 그냥 오레오 맛 같아요. 아 이거 무슨 맛이. 근데 이거랑 확실히 맛이 좀 다르긴 하거든? 레드벨벳이랑 슈프림이랑요? 설명 안 써있나? Nutrition Facts 볼게요. Calories는 220이고요 Total Fat 10g. 뭐 안 나와있네 무슨 맛인지. 레드 40 레이크? 이게 뭐지? 이게 뭐 이거 그건가? 식용색소? 솔티드 캐러멜 이거 나 좋아할 것 같거든.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궁금하다. 오 이거 냄새 바로 그 캐러멜 냄새 올라오는데? 아 이건 좀 난다. 이건 좀 난다요. 이건 좀 솔티드 캐러멜 그 맛 나. 이건 괜찮다. 이거 맛있다. 미엄. 오레오 신즈 라즈베리 무스. 얇아요 확실히. 뭐야? 왜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?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? 나가세요? 나가서 보니까 이거 코카콜라. 뭐예요? 아니 라즈베리 이거 맛 없어. 이거 나 확실히 맛 없어.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골든 오레오. 나 이거 좀 맛있을 것 같아 나한테. 오 색깔 개 이뻐. 색깔 완전 이쁜데? 어? 이거 아까 누가 채팅창으로 롯데샌드 마실 듯 이랬는데 똑같아요. 자 그리고 오레오 신즈 이거는 티라미수. 아 이거 좀 기대되는데? 와 티라미수 냄새 그대로 재현했네. 두께, 맛, 가격, 냄새. 와 맛은 진짜 없거든? 커피 향이 진하게 나요. 이거 티라미슈가 아니라 근데 맥심 맛인데 맥심 맛? 우유에 한번 찍어 먹어보자. 오이.
https://youtube.vhunqsqw28 영상돈에 하는 법 모르니 혹시? 영상돈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아, 나 그리고 꿀팁 채널에서 오레오 우유에 담갔다 빼면 부서지잖아. 나 그거 방지하는 거 꿀팁 배웠거든?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. 좀 비슷한 걸로 대체할게요 이거. 오 대박. 여기다 우유에 담가. 담그면은 우유에 아무리 찌들어도 와 이거지. 이거야 이거야. 아 좀 아깝긴 한데 초점 잡아이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부서질 것 같아. 아 이거 확실히 맛 다르네. 슈프림 오레오 확실히 맛이 다른데 그 무슨 맛인지. 아우 카메라 왜 꺼졌어? 이거 왜 빠져 있니? 충전기가? 충전기가 왜 빠져 있단 말이? 자 그럼 이어서 안 먹어본 거 마지막 하나 이건데 오늘분 원금 납입합니다. 어 나 이거 개맛 없을 것 같은데. 딸기 크림 맛 난. 어? 이거 비슷한 과자 있지 않아? 한국 거 중에? 이런 샌드인데 딸기 크림 있는 그거 뭐지? 빵. 크라운 산도. 그렇지 크라운 산도. 그래. 아, 먹어보진 않았는데 냄새가 그래. 그대로네. 크라운 샌드. 아 근데 크라운 산도인데 그 오레오 이 까만 과자 부분 있지? 그 맛이 섞인 크라운 산도. 나쁘지 않은데요 생각보다? 내가 원래 이런 과자에 과일 맛 나는 과자 난 진짜 극혐이거든? 이거 개발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하루 종일 내 트림 냄새 맡게 하고 싶을 정도로 싫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는? 생각보다? 그 오레오의 그 카카오스러운 쌉싸름한 맛에 딸기의 그 새콤하고 달달한 맛이 더해지니까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요. 왜요? 왜요? 나 이거 맛 찾아야 되거든? 무슨 맛인지 정확히 찾아야 되거든? 그게 하나 남았잖아. 이거 하나 600만원인데 내가 이거 먹어도 되겠어? 입을 좀 더 깨끗이 헹구고 진짜 정확한 맛 표현 위해서 나 눈 감고 먹을 테니까 집중해 집중해. Concentrate. Supreme. 빨간 맛! 저 새끼가 돌아나 이 병신 새끼. 맛있게 먹어용 히어쇼트. 아 이지민님 만원. 이지민님 아 너가 보내줬지? 너가 보내줬지 지민아? 너는 평생 저주받을 거야. 너는 평생 행복할 거야. 이지민님 고맙습니다. 결국 맛을 못 찾았습니다. 어쨌든 오리지널이랑은 확실하게 달라요 진짜로. 내 맘 한번 믿어줘 제발. 꾸러기요? 꾸러기 진한 맛? 아유 카라멜 솔치즈는 진짜 맛있다. 이거 먹어볼게. 캔디바. 여러분 내가 오늘 이걸로 끝내긴 아쉬우니까 내가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게. 이거 한정판이야 진짜로. 이것도 한정판이야. 여러분 보면 진짜 신기해 죽을걸? 타다! 이거 편의점에 샀어. 귀엽죠? 완전 조만한 거야 이거. 사이다 미니어처야 이만한 거야. 아 이거 어떻게 까냐 이거 아까워가지고. 호 뭐야 이거 피어. 와 이렇게 간단한 거를. 미친.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뚜껑 병따개에 넣고 총 쏠 수 있어요. 진짜? 장난하냐 나랑? 죄송합니다. 제가 할 땐 잘 됐었는데 3
완전 싸이다. 자 여러분, 제가 오늘 이렇게 슈프림 오레오 콜라보 이거 한 거 먹어봤는데 결국에 맛을 못 찾았습니다. 근데 뭐 맛이 없진 않고요. 근데 사실 이거는 보관용이잖아. 여기 찢어져서 이거 가격 떨어졌다 이거. 크라이만.